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관용 부문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명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OECD 회원국과의 비교 분석 논문에 따르면요, 네. 한국 사회 통합 지수가 2009년 OECD 회원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용 부문에서는요, 31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몇 등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평가 대상이 31개국인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꼴찌를 네. 했습니다. 꼴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 부문에서도 또 31위로 꼴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관용 부문에는 장애인 노동자 관련 법률수, 타인에 대한 관용, 외국인 비율 등이 담겨져 있고, 또 안전 부문에서는 실업률, 노령자에 대한 사회 지출, 노령 고용률, 또 도로 사망률, 건강 지출 비율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용과 안전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를 한 건데요. 주혜씨 같이 여성분들은 더욱더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거기에 안전 부문에도 자살률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더욱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네티즌들은 많이 안타까워하는 상황인데요. OECD 꼴찌 수준 안타깝다. 이런 글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또 OECD 꼴찌 수준, 사회 대통합을 부르짖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또 OECD 꼴찌,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과연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죠. 나의 정치적 신념과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 타인의 정치적, 종교적 그런 신념들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요즘처럼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는 시대에 참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포함한 사회 통합력을 높여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